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역 영재교육의 붕괴, 사교육 과열 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그리고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심화라는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등 현행 영재학교, 영재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작년과 올해 발표한 영재학교 과학부 입학 전형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평가 문항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주요 원인인 지필공사 방식의 입학시험을 유지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와 그리고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교육부로부터 2021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828명 중 서울 경기 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영재학교 10명 중 약 7명 가량이 서울 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연계학교의 경우 부산 출신 입학생이 20명인데 서울 경기 지역 출신이 86명으로 서울 경기 지역 출신이 약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천과학예술연계학교와 대전과학부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약 4배가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재학교 입학의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시기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로는 전체 828명 중 358명이고 그 비율은 43.2%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접 지역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가 약 25.5%, 양천구가 12.8%, 서초구가 19.09%, 송파구가 8.4%, 노원구가 5.3%입니다.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고양시가 19%, 성남시가 18%, 용인시가 12%, 수원시가 10%, 안양시가 8%로 경기 출신 66.6%가 이 5개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석 자료를 보면
현행 영재학교 입시 전형은 여전히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입학이 좌우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과 같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입학 전형 개선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국 단위 지원이나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학생이 특정 지역에 쫄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 영재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 단답형 2주의 지필고사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 단답형 2주의 지필고사를 폐지해야 합니다.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시도교육청 산하의 영재발굴센터를 운영해 연중 수시로 영재성과 잠재력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해야 합니다. 줄 세우기 방식이 아닌 영재교육 전문가를 통해 발굴하고 운영해서 영재학교에 입학시키는 방식입니다. 둘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 과정을 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소화한 후에 AP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 8개 영재학교는 경쟁적으로 대학의 전공학과 수준 이상의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초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교육과정 운영은 입학을 원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어려서부터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하면서 공통의 교육과정을 건너뛰는 사교육 충북이 벌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영재학교가 분리된 교육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서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에서 전문가에 의해 발굴된 영재가 수학, 과학, 예술 분야 등의 영재학교로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재학교 체제를 이렇게 전환한다면 꼭 필요한 영재 양성을 하면서도 영재 교육의 기회 불평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 교육장군 현재 영재학교 입학 전형과 운영에 문제를 절실히 깨닫고 영재 교육은 앞으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